헤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진영입니다. 저는 오진영 TV라는 유튜브 하고 있는 시사평론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의 칼럼 쓰는 칼럼니스트고요. 새엄마 육아일기라는 책 에세이집을 낸 작가이고요. 그리고 다수의 포르투갈어권 번역한 소설한 번역을 한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원평이 출마 박주민은 아 제일 중요한 거 아니 박주민 플랜카드만 보면은 막 얼굴이 커져가지고 내가 반드시 물어내려야 되겠다라고 네. 아침마다 결심을 한다는데 그리고 박주민 동네 사시나 보다. 네, 예. 박주민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만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면은 내년 4월에 은평과 물어 출마를 해서 박주민을 무너뜨릴 네, 그 대국회의원이 될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여성 그리고 여성의 삶 그리고 우리 여성 정치까지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자들만의 이야기. 아, 자 오늘 북토크 저자인 이 슐레프리는 미국 보수 여성 운동의 롤 모델이자 선구자입니다. 두 분도 각자 한국적인 보수 여성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자 두 분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진정한 보수 여성 운동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보수 여성 운동이 무엇인지 우선 그 정의부터 좀 내리고 갔으면 하는데요. 우리 오세라미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미니즘 비판책을 이렇게 쭉 쓰고 이제 이 한국 여성 운동사를 쭉 그냥 다 훑어봤는데 보수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아예 운동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1920년대 뭐 주세죽, 나혜석, 김일혁 이런 그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였거든요. 소련이 그때 한창 성해방이 일어나면서 또 중국이 성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여성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막 그 이혼을 선언하고 하여튼 그런 그 시기는 사실은 여성 운동가라 애초부터 좌익이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운동사 자체가. 그래서 보면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보수 여성은. 이게 좌익 여성 운동은 큰 이름이다 개보가 그냥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한명숙이죠. 근데 한명숙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이제 원점을 남겨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지금도 아직도 그 추징금 9억을 안 뱉어내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서 이 좌익은 한명숙을 어떻게든지 세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국 여성 운동사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없어. 없어서 나는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야 된다. 이제는 좌익 여성계가 쳐놓은 이 바리케이트를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수 여성이라고 내놓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당당하게 나는 뭐 그분이 뭐래 나 전혀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보수 여성 운동은 이제부터다. 내가 거기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미란이 되겠다 나는. 그래서 제가 자유총연맹 거기 자문도 맡고 또 뭐 우리 그 대한연대 안에서 또 올바른 사회 보수 안에서도 여성 회원들을 모으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이를 결집을 해야 되겠다. 코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코어 집단.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후진 양성하는 건 나는 그 외에는 다른 욕심 전혀 없어요. 저는 오진영 작가님이 출마를 하면은 진짜 100% 나는 도울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이 여성을 하면 나는 다 도울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지금부터 보수 여성 운동을 시작하고 그 이론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좀 단 50명이 될지언정 100명이 될지언정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저는 이제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밝혔는데 저는
사실 그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페미니스트 아니신가요? 원래 페미니스트고 원래 진보정권 지지자고 원래 예, 과거에는 운동권 언저리에서 놀았었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진보 성향으로 이렇게 줄을 쫙 세우면 사람들을 주무르면 저는 앞에서 열 번째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 기본적인 성향과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 제가 왜 보수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저는 이번에 이 페미니스트 판타지아라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은 저는 항상 제가 자랑스럽게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언제나 얘기하면서 야 진짜 페미니스트 인증서라는 게 있으면은 뭐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딱 액자에 넣어가지고 나는 우리 집 거실 중앙에 딱 걸고 싶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페미니즘과 전혀 다른 페미니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렇게 언제부턴가 갑자기 페미니즘이라는 게 페미니스트라는 게 굉장한 비난과 반발과 거부감의 대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대체 왜 그 페미니즘들이 하면서 왜 이렇게 도대체 페미니즘이 무슨 때려주길래 했길래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건가? 그걸 이해를 못하다가 드디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그게 왜 박수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페미니즘의 지금 두 번째 제가 포인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정, 육아, 결혼 이런 혼인과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일과 성취를 너의 사회적 성취와 자아실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둬야 된다. 그게 이제 아마 페미니즘의 주장이라고 이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일생을 페미니스트로 살면서 결혼이나 가정이나 육아 같은 것이 여성의 삶에서 두 번째로 뭐 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무시해도 된다든가 하는 가치라고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엄마 육아일기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 책의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은 아이를 재혼으로 이제 얻어서 그 의비자들을 얻어서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어쩜 제가 전혀 몰랐었던 인생의 새로운 면을 알게 해주고 보여주고 성장하게 해줬던 우리 모두 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건 성장 아닙니까? 가장 큰 행복을 줘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성장을 나한테 갖다 준 것이 육아였다, 가정이었다 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쓰는 책을 쓰는 사람과 페미니스트라는 저의 정체성이 모순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해가 많이 이런 것이라면은 여자라고 해서 왜 가정을 가져야 되고 애를 꼭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건 낡은 생각이고 그런 걸 버려라 하는 게 많이 이게 페미니즘의 주장이었다면은 진짜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맞네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또 이게 그 슐레플리가 그 비판하는 또 두 번째 지점이 뭐냐면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그 구별을 없애야 된다.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게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남녀 사이에는 그 똑같아야 된 똑같 남녀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해야 되고 똑같은 처우가 어디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기계적인 동등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마 지금 페미니즘의 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는 틀리고 당연히 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질문 중에 또 같은 얘기를 할게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때까지 이 두 가지 포인트라는 게 내가 몰랐던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고 그리고 어쩌면 그 페미니스트라고 세상에 불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핵심에 가장 열렬하게 가장 그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중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 우리가 그 새로운 여성 운동의 그 장을 열어가고 넓혀갈 수 있다고. 저는 네, 좋은 본인이 되실 것 같은데. 좋은 사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박수 치다가 혼났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수 여성계가 네. 호객 행위로 저희가 한명을 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좀 지금의 맥락과 좀 이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확실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기르는 기혼 여성 숫자에 비해서 미혼이라던가 비혼 가구라던가 혹은 뭐 딩크족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기혼 여성이라던가 자기만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수 여성 운동이라고 하면 자칫 고리타분한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수 여성 운동은 어떻게 담아내실 생각인지 네, 작가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럼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뭐 유교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궁자를 맹자를 하자는 것도 아니죠.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왔고 지금은 이게 1인 가구가 지금 천만 명에 육박해요. 이제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세상이에요. 정말 아무도 이렇게 죽어서 백골이 되기 전에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가족 관계가 다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저는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의 가족의 문화의 붕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급격히 뭐 우리가 예전에 핵가족이 뭐 좋은 줄 알지만 지금은 완전 산산이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다 그냥 다 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가 패밀리즘, 가족 중심, 가족의 문화. 왜냐면 가족 중심은 100년 대계가 아니라 1000년 대계예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국가의 미래의 근간이 되는 게 우리 가족 중심 문화예요. 근데 이것이 결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게 무슨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30대 여성들 페미니즘이 직격탄을 맞은 30대 여성들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버린 거예요. 내가 자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우리 한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제가 지금 뭘 쓰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미국 가정의 붕괴, 한국 가정의 붕괴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거의 40세 기준으로 해서 절반이 결혼을 안 했어. 절반이 결혼을 안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심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완전히 서로 분리된 삶. 그러니까 서로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이거를 우리가 보수의 가치로 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한국 사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 10년 사이에 결정타를 가한 게 이 또 페미니즘 운동인 거예요. 페미니즘 자체가 안티 가정, 안티 와이프. 안티 메리지인 거예요. 전부 무슨 뭐 가정을 가지면은 가부장제에 복종을 하고 그 언제적 가부장제입니까? 저는 다 요새 주부들이 다 결정해요. 가부장제가 아니라 간부장제 사회요 이미 다 여성들이 결정하고 뭐 홍준표 의원도 뭐 동무수 이사하거나 동무수 같은 주면은 그때서 줄려 찾아간대잖아요. 다 여성들이 다 하는데 뭐 우리가 유교 사회로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가족 중심 문화를 보수를 끈질기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영국 보수당, 미국 공화당의 중심에 있는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힘 명색이 우파 정당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잡탕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 그냥 뭐 비례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가치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가치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정말 국가에 완전 100년 대계, 1000년 대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회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 어떤 그런 인간관계, 새로운 가치관
이거는 우리가 어떤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패밀리에서 찾자. 저는 그거를 이제 말씀 주장하는 거죠. 네. 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페미니즘을 좋아했을까? 나는 이렇게 페미니스트라는데 자부심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 70년대 미국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브라자를 불에 태우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70년대면은 이제 제가 중학생이 돼가지고서 이제 브라자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걸 하면은 너무 증오스러운 옷이에요. 진짜 브라자라는 옷은. 그래서 그 브라자를 태우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뭔가 이게 막 그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7살인데 제가 한 5년 전쯤에 한 두세 살 됐을 때 아, 이제 내 인생에서 뭐 더 이상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럴 일이 있겠나 하면서 정장 스타일을 옷도 다 옷장 정리하면서 다 버리고 탈코르셋 했구만. 브라자를 다 버렸습니다.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56, 56세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때부터.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사야 돼. 지금 옷도 다시 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브라자를 요즘은 이제 좀 편한, 뭐, 와이형, 심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심이 안 들어간 편안한 그 소재로 해가지고서는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 15,000원에 3개인가 있어요. 노브레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심리스가 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 아, 왜냐면 아, 이게 올라가지고 밭을 주지라. 이게 올라갔을 때 다니다 말고 이렇게 쑥쑥 내려야 된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역시 심이 있는 걸 사야겠다 하고서는 다시 주문을 했어요. 다시 주문을 해서 이제 오늘 제가 근데 할 수 없이 오늘은 이제 심리스를 입고 왔습니다. 심리스를 입고 오면서 집에서 나오는데 뭐 택배가 와 있더라고 해서 아 이건 뭐야 우선 뜯고 왔는데 이제 그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심이 있는 브라자 오늘 배달이 돼서 왔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페미니즘이 이를테면 이런 거였습니다. 자 결혼하지 말라, 애 낳지 말라, 부엌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주장이 아니고 당신이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결혼하라는 법은 없다. 꼭 브라자를 해야 된다는 가슴을 압박하고 살라는 법은 없고 꼭 애를 낳아야 되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은 결혼해. 근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원하면 애를 낳아서 키워. 또 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해가지고서는 한 가지 주어진 너의 삶에 그 유임으로 주어지는 패턴의 삶이 있는 건 아니야. 너는 네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향해서 너는 자유로워. 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좋아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언제나 생각하는 게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와 저기 가장 평화롭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성을 만날 것인가, 나와 맞는 이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정규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그 성교육이 아니고 이성, 어떤 이성을 만날 것인가 나는, 그리고 그 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꼬실 것인가. 이게 사실 여자가 남자를 잘 모르고 남자들이 여자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40, 50이 되고 나면은 야 어쩜 그렇게 몰랐냐, 나는 남자에 대해서 몰랐냐, 여자에 대해서 몰랐냐, 10살 그 10대 20대 때 사실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교육시키는 것도 어떻게 우리 그 보수운동 여성운동에서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지금 이게 그 성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학교, 초중고 학교 성교육은 완전히 너무 급진적이고 진짜 꽃길만 스쳐도 성희롱이야. 그거는 인연이 아니에요. 꽃길만 스쳐도 우리는 인연인데 꽃길만 스쳐도 이건 성추행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그 학교 성교육 내용을 다 수집을 해왔거든요. 가리키는 게 기도 한 차 아예 남자와 여자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벽풍하지 마라. 벽풍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들 스스로 이제 막 좋아하면 남자가 확 벽으로 밀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하잖아. 벽풍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딱 그런 내용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성교육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보수 진영에서도 계속 성교육 강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학교 성교육을 커리큘럼을 이제 좌파 여성들이 다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한국 양성평등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다 강사를 다 내보내요. 내보내고 한국 여성인회 또 뭐 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강사를 다 양성해서 다 데리고 있으면서 다 내보내요. 학교로. 그리고 기관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 기업체에서 다 받아야 돼요. 직장 내 성희롱 교육까지 다 받아요. 그 내용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도 지금 이제 일각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크리스찬 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직접 성교육 강사로 나가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너무나 심각했어요. 아, 네.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진짜.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보수 회계 가정 이거 아직 그 주제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고 그 40살에 재혼하면서 40살에 재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의자들 키우고 했는데 제가 그 애를 낳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페미니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 뭐 나는 그때 이제 분명히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박사를 해서 뭐 교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애를 낳아서 애가 만일 그 내 커리어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게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집에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불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들한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무서운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애를 키운다는 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엄마 너무 불행해 보였으니까 우리 셋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에 막 지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행복은 추구하지 못하더라도 불행만은 피해하고 싶은데 애를 낳는다는 건 저렇게 불행해지는 일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를 안 낳겠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결혼도 애 안 낳겠다는 남자와 연애를 해서 애를 안 낳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페미니즘 세례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다는 게 그 얘기를 그래도 뭐 재혼해서 엄마 됐으니까 탁월한 선택이죠. 탁월한 선택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제가 자랑 훌륭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붓아들 8살 때 제품에 왔는데 애가 너무 예쁘고 해서 정말 애를 그 갖고 싶었습니다. 동생을 낳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얘가 이렇게 이쁘니 내 친 내가 그 내 배로 낳는 새끼는 얼마나 더 이쁘겠어지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아들하고 아들 밑에 동생이 생기면은 어떤 혈연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저랑 같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의 동생의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40살부터 43살까지 이제 시험관을 4번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43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 운명이 하늘이 허락한 자식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포기를 했지만은 전 진짜 애를 낳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저출산 문제로 넘어가네요. 최근 2030 여성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을 여성에게 이 출산을 강요하는 이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출산을 여성만이 누리는 특별한 경험과 행복이라는 관점보다 위험하고 힘들고 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고통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출산의 과정을 어떻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10년 사이에 알다시피 출산율 반토막 났거든요. 우리가 10년 전에는 40몇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만 명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족 소멸이지 뭐. 우리는 스스로 종족 소멸의 길을 택한 거예요. 택했는데 제가 여기 황선우 씨 와 계시지만 굉장히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저는 감히 말해요. 지금 이나마 출산율을 떠받치고 있는 곳은 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정말 아이들을 참 많이 한 명 낳으면 그 사람 또 낳고 제가 다둥이지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크리스찬 커플들이 그리고 커플이 만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요. 서로 고민하지 않아. 우리가 옛날에 그냥 연애해서 그냥 어디 지하방에서 신문지 깔고 밥을 먹으면서도 다 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가난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하듯이 지금 크리스찬 커플들은 서로가 가난할지언정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고 진짜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 요는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3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결혼은 손해야, 아이를 낳으면 너 커리어 망가져, 이 메시지를 특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이 심어줘 버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시작해서 그 페미니즘 운동이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남성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남성들은 압제자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억압받는다. 우리는 희생자다. 그리고 자꾸 여자를 손해본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이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근데 이 페미니즘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위에 상층부 엘리트 페미니들은 할 거 다 합니다. 저기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그 교수 결혼 두 번 했거든요. 자기는 얼마나 페미니즘 강조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은 건데 우에노 치즈코라고 일본이 되게 유명한 페미니스트 있어요. 아시죠? 우에노 치즈코. 우리나라에 책이 14권 번역이 돼요. 일본 페미니스트 중에서는 원조예요. 그리고 가장 이 사람이 뭐냐? 우리나라에 비혼이라는 말이 유행이 됐잖아. 전에는 우리 비혼, 미혼, 뭐 솔로, 독신녀 이렇게 썼지 비혼이라는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비혼이라는 말의 일본식 용어예요. 비법률혼, 일본식 용어, 비혼. 이 비혼이라는 용어를 결정적으로 대중화시킨 사람이 우에노 치즈코예요. 그 우에노 치즈코가 2017년도 한창 우리나라가 페미니즘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비혼입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 그 2030 여성들에게 비혼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에노 치즈코가 제가 그 제가 잘 아는 일본 여성이 있어요. 그 항상 일본 그 소식, 일본도 이제 트랜스젠더 이게 굉장히 또 많고 막 그 화장실도 막 트랜스젠더 화장실 만들어서 막 여성들이 난리가 나고 그런데 우에노 치즈코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우에노 치즈코가 평생 페미니스트로서 비혼주의라서 고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25년 동안 내연관계가 있는 대학 교수가 있는데 유부남이었어. 그래서 일본에서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뒷면을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선택적이고 폭로될 과거 없는지 갑자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누구야? 글로리아 스타이너예요. 글로리아 스타이너는 현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아이콘이고 우리나라에 네 번을 왔다 갔어요. 우리나라 그 페미 단체들이 불러서 평생 싱글로 살았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리고 결국 결혼을 했어. 누구냐? 돈 많고 잘생기고 빨리 죽을 남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영화 배우나의 아버지예요. 그 누구지? 그 이퀄리움인가? 그 크리스찬 베일의 아버지. 데이비드 베일의 아버지? 네, 아버지와 결혼을 했어. 그러면서 그 페미니스트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저 평생 자기 비혼으로서 저렇게 멋있게 우리도 페미니스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티 프리단이 여성의 신비를 써가지고 여자들 밖으로 빨리 나가자. 슈퍼우먼 증후군을 만들어 놓고서는 여자들 전부 야 집에 있지 마. 다 밖으로 나서 돈 벌고 일하고 뭐 다 해. 그래서 자 실현해. 자기는 나중에 어떻게 나 가정으로 돌아갈래.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어. 나 우리 손자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페미니즘이라고 이게 얼마나 선택적이고 취사 선택이고 그 뒷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2030 여성들이 페미니즘이 너무 속보이는 거야. 나중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자신의 빈 자궁을 페미니즘이란 이념과 바꿀 것이냐. 너무 그 말이 탁 나오는데 내가 딱 꽂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우리는 진짜 젊은 날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는 나이잖아. 밥 숟갈로 우리 다 연애해. 우리 옛날에 그냥. 지금 결혼하기 너무 힘들어. 네.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이 사실은 시작된 지 오래된 겁니다. 지금 젊은 애들만 안 낳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를 낳던 시절이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부터 낳았으니까 그때 이미 그 친구들, 내 또래 친구들이 하나 낳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하나만 낳고, 예. 많아야 둘 낳습니다, 진짜. 셋은 보기가 드물어요. 셋은 진짜 돈 있는 애들. 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셋을 낳고, 하나 아니면 둘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당시에 90년대부터 시작됐고, 근데 실제로는 80년대부터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산아 제한 정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일 때 못면한다라는 이런 그러면 이 산아 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철회가 된 게 9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한번 생기면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정책을 갖고 먹고 사는 공무원에다가 거기 밑에 달리는 이 조직에다가 이게 많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은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에 뒤떨어져 80년대 이전에 빨리 그거를 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못하고서는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끊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일을. 자, 이 세상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개혁, 변화, 혁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 성평등 정책 시대에 뒤떨어진 거 너무 많습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십몇 년 전에 그냥 뭐 적당히 머리 굴려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이걸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서로 이제 그 정권 다툼하면서 싸우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회가 다변화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왔습니다. 이제 맞벌이는 결혼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출산과 함께 전업주부로 전환하거나 자발적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이 주부의 삶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엄마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공동육아나 혹은 정부가 육아의 주체가 되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나 가정을 지키는 여성이나 둘 다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이 모든 교육 자체가 다 좌익에 편향되어 있고 마르크스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모든 가정 교육을 사회 교육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그냥 다 타고서 다 보내. 아이는 부모가 키우고 서로 형제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자라는데 이 마르크스 앵겔스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무조건 사회 교육 사회화 시키는 게 무슨 장땡인 줄 알고 저는 그부터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아이는 자기가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쩔 필요 없이 시대가 정말 이게 초저출산이 이제 나라가 거의 그러니까 개구리 있잖아요.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 자기가 삼겨서 익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주부들 특히 결혼한 주부들은 무조건 저는 재택근무를 다 돌려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 정책으로 내가 이 국민이 말귀를 알아 들어먹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전부터 제안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뭐 파트타임 일을 하지 말고 이 주부들 무조건 재택근무를 시켜야 된다.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저는 뭐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는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게 재택근무를 해도 급여를 다 주는 걸로. 이런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은 못 이겨낸다 이거는. 그리고 왜 자꾸 계속 애들을 왜 그 이제부터 걷기 시작할 때부터 왜 자꾸만 보내는 거야. 보내서 아이들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난 이걸 정책으로 제안하고
혹시 근데 애엄마들은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는 보내야 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네. 피곤해.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애를 아니 그래서 보내더라도 보내더라도 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어쨌든 뭐 어린이집을 보낼지언정 일단 결혼한 여성들은 다 재택근무로 다 돌려. 아 예예. 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루 종일 끼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애를 품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는 진짜 제안하고 싶어요. 예. 하 우리가 뭔가 이런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이거 못 이겨낸다 그러지. 제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뭐 걔랑 고양이는 사겠지 뭐. 그리고 월드보에 가서 뭐 모히또나 한잔 마시고 그거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예 그냥 나는 무조건 주부들은 재택근무 해라. 그 대신 급여 다 주겠다. 이거 어떻습니까? 나 공약은 채택 좀 해주지. 저 굉장히 저기 좋지? 예, 좋은 공약을 하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말 힘든 시기에 애 낳아서 둘 키우면서 정말 빡세게 정말 했던 사람이고 저는 당연히 둘을 낳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둘이 이 세상에 왔는데 둘을 남기고 가야 된다. 사회의 의무다. 근데 그런 세대인데 저는 되게 좀 보수적인 세대인 거죠. 근데 재택근무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정말 첫 애를 낳았는데요. 모성애가 애기를 낳자마자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애기가 하나도 안 예뻤어요. 그래서 저 진짜 한 달 만에 누가 봐준다고 해서 너무너무 룰루랄라고 회사를 갔거든요. 사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인데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이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 재택근무가 별로던데요. 그냥 가끔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엄마들한테 애기를 키우면서 그 약간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은 하는데 약간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지 뭐가 좀 다른 거를 어쨌든 본인이 선택 사항이겠지만 이제 이거를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원하면 할 수 있다. 원하면 네. 그러니까 모성 보호권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모성 이를 출산 이러면은 또 여성들이 자꾸 뭐 광역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그 김은혜 후보가 나왔을 때 김은혜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었냐면 이제 경기도 지역의 모든 초등학생들한테 아침밥을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웃겼던 게 보통 이런 공약들은 진보 쪽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 국민의힘 후보인 그 김은혜 후보가 초등생 아침밥 주겠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저 그 민주당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것도 반대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이게 아침밥을 주려고 그러면은 이거 뭐 식자재는 어디서 갖고 오고 그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애들 먹고 탈라면 어떻게 하는데 보험 관리까지 하는 거 이게 간단히 밥만 주는 게 아니다. 이게 그 행정 체계 시스템이 쫙 잡혀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이런 식의 그 복지 정책을 늘리는 거는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을 늘리는 건 보통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면 보수 정권에서 아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하면서 반대하는 건데 그때 완전히 이제 바뀐 양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철저히 기념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그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거는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야. 상대편에서 했다 그러면은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개발하는 거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실 왜 옛날 귀족들이 왜 애를 많이 낳습니까? 다 키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낳고 왕실에서는 애를 풍풍 얼마든지 낳게 왜? 왜냐 다 키워주는 사람이 있고 자 애를 낳고 키우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그거는 분명합니다. 사랑만으로 안 되고요. 이게 뭐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퀄리티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걸로 안 됩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초등 중고생들 아침밥 그 학교에서 이제 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이 노동을 대신 해줄 정책적으로 이 일부를 얻어준다면은 그러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빨리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 정책이 지금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는 성별 갈등이 이제 또 치열한 현실입니다. 이제 20대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혐오를 넘어서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애를 안 하는 세대이자 아예 결혼도 안 하는 현재 이대남, 이대녀. 이들이 이 상태로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류인 40대가 됐을 때 정말 사회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성별 갈등 문제 어디서부터 좀 풀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그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그 20대 2030 여성들이가 생각하는 소위 젠더 갈등 90% 가까이 돼요. 심각하다. 2030 세대가 다 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얘기를 안 해. 젊은이들하고 이 나이든 세대하고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젊은 세대한테는 이 갈등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통계에도 다 나와요. 통계에도.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페미니즘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를 한 번도 불러서 강의 요청을 하거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저기 혹시 가시는 거예요? 혹시 저기 다 책 들으세요. 아, 아니 여기 있다. 한 번만 갖고 싶어. 예. 네. 한 번도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국민의힘 쪽은 이제 남성들이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혹시나 표 떨어질까 봐. 이 문제 건드렸다가 괜히 그냥 들쑤실까 봐. 그래도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용을 해요. 왜 제 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겠어요? 다 자기들한테 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 대선 때 이렇게 표를 보면은 남자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여자하고 남자 차이가 7% 가까이 되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요. 젊은 그게 남자들과 7%가 차이가 나요. 젊은 세대 이게 뭔가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탁 캐치를 한 거예요. 개딸 아니라 무슨 뭐 개개딸이라도 자기들 끌어안고 가는 거 왜? 자기들 집도 끼니까. 그러면 성별 갈등을 계속 조작하는 거죠. 남자들 표 저래봤자 돈 안, 표 안 된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또 투표장이라고 하면은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찍어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오세훈 시장 선거 때도 많이 찍었고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은 보수를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 갈등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고 민주당은 명확하게 이용을 해서 개딸 개줄마 다 끌어안고 가잖아요. 끌어안고 가고 자기들 집도끼를 딱 만들어서 하는데 국민의힘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별 갈등 조장은 정치권이 너무 큰 문제다. 이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하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연애를 잘 못했습니다. 원래 다 스무 살 때는 그 연애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연애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을 줬을 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안 그래도 살기 힘드는데 내가 차이기까지 해야 되나? 이게 걸기도 쉽지 않고 지속하기도 쉽지 않고 차라리 포기를 해버리는 게 마음에 편한 저는 대충 그런 마음으로 20대를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 본질적으로 그 어려움은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늘 뿐만 아니라 이걸 수능 시험 과목으로 넣어야 돼. 이성의 마음을 사는 법.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시오. 자신의 타입을 뭐 요즘 그 외 그 이제 그 MBTI 저는 그런 거는 싫어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이성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지
그 프로젝트를 만드시오 뭐 이런 식의 과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남자 여자 연애는 힘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또 흉보고 한다는 것은 또 서로 또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란 무엇인가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봤던 게 나라에서 그 연애 지원비, 데이트 지원비를 좀 주면 어떨까? 왜냐면은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저소득층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별의별 걸 다 법으로 다 하려고 그러네. 어 법을 통해 가지고 이건 이제 행정 편의, 행정 지상주의냐 이거 이런 걸로 다 얼마 전에 뭐 보신탕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법으로 이런 게 다 될 것 같냐라고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을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 젊은이 중에는 정말로 비용이 부담이 돼서 데이트를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집안의 학생 시절이라든가 대학교 다닐 때라든가 군복무 주간 요즘 군복무 주간에도 시간이 많죠. 연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이트 비용을 나라에서 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정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보면서 다시 우리 국내에도 여성 군입대와 기초 군사 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군대 문제, 그리고 군 가산점 문제는 늘 남성들과의 갈등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구 감소로 군대 병력이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 보면 슐레플리는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기나 뭐가 다 여성에게 받쳐져 있지 않고 여성들이 전투에 일단 투입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비극적인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을 따지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부터 군 입대 자원이 확 줄어요. 이제 우리가 총 한 55만 명 가량 되거든요. 이거 경력을 유지하려면은 20만도 안 돼 지금. 네, 지금은 보세요. 내년 되면 진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부분적 모병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때 여성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 여성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막 그 뭐 박격포나 이런 뭐 총이니 뭐니 다 들 수는 없지만은 여성 전문 병사제를 도입을 해야 돼. 이게 그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그 책자를 보니까 그분들이 벌써 한 7, 8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바로 이거다. 그때 이미 그분들이 이걸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장차 군 인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엘리트 여성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문병사 이제는 현대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 전투 양상이 그러면은 이 대졸자 이 그 엘리트 우리 그 여성들을 그 대신 월급을 대기업 월급과 똑같이 줘야 되지. 그 짜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전문 병사제 그러니까 그 어떤 특수한 뭐 컴퓨터를 다룬다든가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성 전문 병사제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인력을 차출을 해서 저는 우리 이 모자란 병력을 이거를 보충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없어요. 나라를 못 지킵니다. 우리가 러시아, 중국, 북한 다 공산주의잖아요. 거기는 자본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껴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을 부분 모병제를 통해서 그 전문 병사제를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2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여자들 군대 가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지지율 0% 드디어 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대기업 몰박하고 똑같이 준다. 네, 그렇죠. 이제 설득을 해야죠. 정책은 항상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안 됩니다. 남자들만 가서는 숫자가 안 됩니다. 이제는
1년 6개월, 지금 1년 6개월이죠, 근데. 여자들 다 같이 가면, 가야만 숫자가 채워지고, 근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일종의 사무직 같은 이제 이런 꽃보직이라고 하는 운이 좋으면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여자들한테 가는 거죠. 이제 남자들은 전부 전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몸으로 기는 거 그것만 그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예 그렇게 그런 현상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해서 뭐 여자들 가되 대기업 수준의 남자고 여자고 이제 군인들 앞으로는 월급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특별히 또 이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돼서 그 후에 자기 그 취업 기업 취업의 기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다. 남자 여자 공이 군대라는 그 시간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국방의 의미를 그 줄 때. 아 분명히 아 한 달에 그 월경 기간 동안에 저기는 줘야 됩니다. 그 휴식 기간은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늘 생각했었는데 그 여자들은 거의 30년 동안 이 가임기가 한 30년 동안이죠. 10대부터 한 50대 초반까지 해서 30년 동안 그 월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저기 이건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한 달에 뭐 사흘 하는 사람도 있고 나흘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30년을 꼬박 매달 7일 동안 이제 피를 흘리고 그러면은 생리대를 일종의 기적이죠. 생리대를 차고 다녀야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 여성의 월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를 입을 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런 만일 국방의 의무를 젊은 여자들한테 준다면은 일 한 여자는 그 대신에 일, 그 여자들 중에는 뭐 사무직에 쉬운데 가는 데도 있겠지만 또 힘든데 가는 분명히 있겠죠. 군대다 보니까 월경 휴식 월경 휴가를 보장한다. 생리 휴가를 당연히 보장한다. 당연히 예. 그래서 내가 휴가를 하라고 하면 예. 여성 전문 병사제를 도입을 하면은 저는 최소 4년은 근무를 해야 돼요. 그 별만 하면 그만두면 안 되고 최소 4년 이상 근무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그 대신에 대기업 월급 주겠다. 어? 아, 그러니까 취직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네, 취업이지 일종. 저는 저는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남성들도 이제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할 정도로 육아휴직이 점점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보다 더 힘든 건 경력 단절로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복귀하더라도 기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즉 다양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슐레플리 작가는 육아는 엄마의 손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지금 현실과는 좀 괴리감도 있습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산 그리고 육아를 포기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그 애초에 경력 단절 주장하는 여성들이 경력이 있긴 했나? 나는 굉장히 되게 의문스러워요. 실제로 경력이 있는 여성들은 그냥 공무원들 절대 경력 단절 안 되잖아. 공무원 여자 공무원들 뭐 그 교사들 절대 경력 단절 안 돼. 경력 단절하고 유관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많이 주장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본질적으로 파트타임을 되게 선호해요. 나도 전일 근무 싫어. 나도 어디 가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선택하면 난 돈을 적게 받더라도 파트타임을 나는 좋아해. 근데 그렇다고 이게 경력 단절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어떤 그런 그 확고한 어떤 영역이 있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 여성들은 주부들 무조건 재택근무로 돌려야 된다. 그럼 경력 단절 안 되죠. 이게 이 저 최혜범 작가가 쓴 K저출산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예, 거기 보면은 여성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헛발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경력 단절이 돼서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그 돼서 다시 돌아가기 힘든 직종은 고소득 전문직 직종이죠 이를테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만두지 않아요 그 주위에서 그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육아를 돈을 주고 해결하든가 아니면은 또 식구가 돕든가 해가지고서는 경력이 단절이 안 되고 저소도 비전문직에서는 경력이 단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얼마든지 취업하려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성 경력 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 경력 단절이라는 건 일종의 허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상을 위해서 이걸 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어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예산이 또 예산만 들어가고 철밥통 앉아가지고서는 일거리 또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계속 하면서 이걸 십몇 년을 해왔던 게 이제 여성 경력 단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인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게 이제 경력 단절 경단녀를 위해서 일하는데 전국에 그 예산을 운영비 자기들 인건비로 다 쓰는 거야. 돈은 줄 것 같으면 난 직접 손 바로 줘. 선물로 그냥 바로 줘. 경력 단절 정말 있다면 그걸 직접 그래. 우리가 복지체내가 복지 사기꾼이 중간에 너무 많아. 전부 중간에서 다 잘라먹고 한 70%가 다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고 겨우 30%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직접 나는 줘야 된다. 예, 저도 경단녀가 있다면 직접 줘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되면서 정책을 이제 하나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걸 냈냐면은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경력 지원 이런 거 여성 직장 내 성평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애 하나가 태어나면은 얘한테 18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직접. 차라리 그게 나아지. 다 옆에 거 다 치워. 다 그 돈 들어간 건 다 치우고 이걸 요걸로 애 태어나면 18살까지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리고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장애 아동은 평생 준다.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장애 아동이 태어날까 봐 무서워서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장애인이 태어날까 봐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어쨌든 먹고 살게 보장해 준다. 나라가 끝까지 보장해 준다.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우리가 예산을 쓰다가 우리가 뭐 저출산이 280조를 썼네, 300조를 썼네. 그거를 차라리 현금으로 줬어봐. 중간에서 여성단체랑 모든 기관들을 다 만들어서 거쳐서 손바닥이 들어오는 거는 정말 소액이란 말이에요. 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무조건 그냥 현물로 바로 그냥 쏴주고 바로 꽂아준다 통장에. 그런 획기적인 방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저출산 이거 진짜 나라 이제 소멸이지 뭐 종족 소멸 그냥 우리 스스로 이제 그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멋진 나라잖아. 나는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진짜 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나라가 있을까. 나 어릴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세계 3대 기적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아일랜드의 기적.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 기적을 만든 나라인데 내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를 매일매일 보니까 나 정말 힘들어요. 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진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나라 망하는 꼴을 봐서는 안 되겠다. 난 그래서 질문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아니 조금만 첨부하자면 그때 저도 콘서트 최혜범님 경단녀보다 더 중요한 게 경단남이라고. 사실은 보면 여성들이 뭐 예를 들어 일하다가 직장에서 잘렸다 혹은 직위가 떨어졌다 강등이 됐다 이런다고 해서 이혼을 당한 거나 이혼 위기를 겪는 일은 거의 없는데 남편이 만약에 이혼 직장에 잘렸다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려줘야 남편 남자들을 살려주면 여성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데 여성들이 살렸다고 그게 되진 않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남성들이 소외돼 있죠. 특히 중년 남성들. 대표적인 사람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 군인, 직업 군인 하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 경찰 하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참밥심을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가파른 자살률 증가로 인해서 지금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1인 가구의 외로움, 그리고 비혼주의로 인한 고립, 그리고 SNS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성들에게는 이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는 2020세대 여성 청소년들은 지금 가치관 정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뭐 성교육을 포함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자살 백수를 매해 봐요. 매해. 매해 보고 정말 지난번에 내가 2023년도 자살 백수가 올 7월 달에 나왔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남자도 자살률이 원래 높아요. 원래 3배 되거든요, 여자의.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도 자살을 많이 해왔어. 근데 이제 최근에 2.2배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30대 여성 자살률이 크게 큰 폭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희한하게 남자 30대가 마이너스야. 30대 막 남자들 막 힘들고 하고 안 힘든가 봐. 오히려 남자 안 자살률은 안 죽어, 안 죽는데 30대 여자들이 많이 죽었어.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많이 죽었는 남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30대 여성들이 갑자기 죽은 거. 이 30대 여성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그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러면서 이유가 뭐 자살 동기가 뭐냐 정신적 어려움. 여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인데 여자들은 전 연령대 정신적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관계 어떤 건강한 가치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10대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어린 것들이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성들이 자살률이 그 높아지고 있고 남자들은 오히려 더 줄어. 근데 물론 20대에서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30대부터는 줄어들고 또 희한한 거는 여자가 60대가 되잖아. 자살률이 팍 줄어. 그러니까 야 이 여자 60대 황금기구나. 안 죽어 여자들. 근데 지금 남자들은 많이 죽어. 자살 통계 보시면 알아요. 남자 60대 70대 되면은 자살 많이 해. 집에서 여자 60대도 자살 거의 안 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죽어. 예산대로 꾸역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 60대가 황금기더라고. 자살 그 통계를 보시면 우리 지금 황금기를 앞두고 있네. 네, 황금기예요. 황금기.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죽나. 물론 뭐 학업이나 뭐 학폭이나 뭐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게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도덕 윤리가 우리나라를 무너진 거예요. 아이들이 도덕적 황무지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어릴 때 이 맞아가면서 가정교육 받고 이런 데 손만 대도 안 되잖아. 다 신고해버리잖아. 이런 이 신고 반응주의 이런 게 우리 청소년을 훈육하고 양육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응? 학교에 가서도 교사가 가방에 마약이 있어도 그걸 소지품 검사를 못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 가방 가져와 당장 그 나와 유튜브에도 다 봐. 우리는 아이들 바로 신고를 다 해버리는 거야. 왜냐? 학교 그 인권 조례에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소지품 검사 다 했는데 기본으로 기본으로. 예. 그래서 이런 거 담배 찾는다고. 학생 인권 조례 이거 화장품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정교조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 그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죽는 건 문제는 일단 여가부가 이 청소년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손을 떼야 돼요. 손을 떼고 빨리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입원을 시켜야 돼. 왜 안 되는 거를 1년에 수천억을 써요. 도대체 그 돈 다 뭐 해 여가부는. 응? 청소년 업무를 뭘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마약을 그렇게 하는데 왜 여가부는 자기들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어. 자살을 이렇게 하는데. 여가부가 일단 먼저 손을 떼고 학교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고 그리고 부모가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훈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빨리 만들어야 돼. 다 무너졌어. 네. 아, 그럼 이 청소년들 자살률 이제 저는 모든 우울증에는 개인적인 맥락과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이 다 항상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 우울증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에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우리는 실업률이 내려나고 늘어나고 또 실업률로 내려가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래도 여전히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러나 어떤 가치관의 교육, 그러면 청소년 시대 가치관의 교육을 그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건전한 건강한 인생관을 세울 가치관을 교육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어떤 가장 큰 원인은 이 우리나라 시장의 노동시장 부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큰 특혜를 받는 굉장히 소수의 그룹이 있고 대기업, 공공부문 내 다니는 사람들, 정규직 노동,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소수회가 너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그 노동 인구가 또 이제 그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걸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죠. 그게 진보 정권이라는 데서 오랫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늘리면서 이제 기업가의 경제적 자유는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게 이게 진보 개혁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온 결과 지금 이런 노동시장 구조가 되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보기에 여기에 정말 소수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정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불행한 낙오자가 되고 좌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이 지금 돼 있는 노동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이 보수 정권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는 개혁을 가장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손발이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도 내년에 이 손발이 풀리지 않으면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근 뭐 어쨌든 비혼 현상이 거의 2030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5060 엄마 세대가 이 2030 여성 자녀들에게 능력 있으면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최고다 라는 식의 좀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이런 훈육을 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나. 근데 정작 본인들은 결혼하고 자녀도 있지만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지는 본인들의 불만을 자녀들에게 투여해서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분노로 비혼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또 원인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5060 세대 여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2030을 대해야 될까 한 말씀 해주시죠. 뭐죠 하세요? 아, 근데 지금 정말 그 결혼을 혼인을 그 권장하지 않았던 엄마 세대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진짜 정말 그 여자도 태어나서 여자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딸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그러면서 다 딸들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마 40대, 50대 그 자녀들이 다 그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니면서 타다라 하는 식으로 그럼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자의 족쇄가 되고 이게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아까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이거 얘기를 정리해가면서 같은 얘기 반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얼마나 증거가 다를 행복하게 되는지 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5060이 저는 우리 엄마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는 나를 시집 안 가서 구박을 했어.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냥 다 그저 그렇게 그냥 서민처럼 살았는데 우리 엄마는 정말 그 시골에서 내려와서 살면서도 나보고 시집 안 간다 얼마나 들들들 혼재돼 있던 상황이야 우리가 어떤 엄마 그러니까 니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동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빨리 시집 좀 가다오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극하게 선택한 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 나는 그렇다고 엄마 다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어쨌든 내 남편과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살고 지금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간병도 하고 이러지만은 서로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것은요 서로가 이렇게 돕는 거거든요. 부모가 엄마가 들어서 야 너 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자아실현 그거 자아실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 딸이 그럼 평생 그러면은 늙어 죽 혼자 살다 혼자 죽으란 말인가? 저는 어머니들이 생각이 사고방식 잘못됐다고 봐요. 즐긴다는 게 얼마나 그럼 결국은 쾌락주의밖에 더 되냐고. 그럼 쾌락주의 끝은 뭐냐?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5060 엄마들도 인식을 달리해야 돼. 정말 자기 딸을 그러면 평생 혼자 살게 해가지고 그럼 자기 아프면 간병인으로 쓸 거야? 그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런 엄마들 많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아는 그 내 또래에 아들이 결혼이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자기 며느리 보기 싫대. 내, 내 아들하고 나만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어, 딴 식구가 오면 부담스러워. 내가 그래서 늘 참 이기적이다. 어? 아 저는 그걸 하나 여쭤보고 그러니까 딴 식구가 들어오는 게 요새 엄마들이 그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저는 이 5060의 인식의 문제는 이 여성들이 아, 주부들이 제가 갑자기 저기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어, 이제 저는 이제 결혼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되고 결혼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어, 그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 저도 이제 그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예, 지금 두 번째 결혼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또 헤어질 수 없어요. 재혼 두 번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1년 동안 이제 살아보고 애도 같이 데리고 있어 보면서 됐다 이제 이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있겠다 해서 1년 동안 살고 나서 이제 저는 혼인식 올리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살아보고 연애하고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보수 여성 운동에서는 뭐 동거에 반다든가 그런 건 아니야. 어떤 세상인데 어떤 세상인데 그야말로 과거로 회귀하는 티켓 캐묵은 소리 한다는 그런 소리 듣죠. 예. 그 일단 살아봐. 예, 예. 그거 아니야. 일단 살아봐. 예, 예. 살아보고 어, 결혼 왜냐 동거를 해도 돈은 똑같이 들어요. 안 그래? 똑같이 들어 30세때 먹는 거 똑같고 식감 나는 거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럼 아예 정책적으로 동거 비용도 지원을 해 정부에서. 아, 너무 남았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좀 오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한 삶이다. 좋은 선택이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가 심어주자고요. 우리 나이든 이 엄마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보수 여성 운동에서도 우리가 이거 좋은 선택이었어. 물론 살다 보면 헤어질 수 있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살다 보면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을 사별할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결혼은 행복한 선택이란다.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정말 좋은 그거를 우리가 우리 보수 여성 운동들이 하자고요. 네. 그 동의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좀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이 이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뭐 얘기들도 많습니다. 야근이나 당직은 아직도 남성들 위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회식이나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으면서 팀플레이보다는 개인플레이에 익숙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 친화력을 여성의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리더십은 제대로 롤모델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제대로 된 리더십도 이제 정착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이게 그 내가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이제 숙직을 이제 안 해. 그래서 서울시에서 숙직 대체 인력을 쓰는데 거기 1년에 예산이 또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권리만 누리지 책임과 의무를 안 다해. 권리와 책임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저 취사선택, 비페니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게 그거거든. 내가 권리를 누리면 그건 책임도 줘야 되고 그걸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당당히 이제는 그 자꾸만 그 이기적인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 MZ세대 여성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딱 얘기하면 그것만 딱 해.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왜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뭐 이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해요? 난 이거 그만
딱 그건 거예요. 더 이상 안 짝짝이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의 막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좀 빨리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고. 야, 제가 우리 남편이 저 기아자동차 이제 회사 사원인데요. 그 기아자동차 앞에 기아현대 양재동 이제 본사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 해고 노동자가 거기다 청년을 만들어놓고 집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사 전 앞을 다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그 돌아가면서 팀을 짜가지고 구사대가 일종의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서 있었어야 했어요. 그거를 회사 전 직원들이 다 이제 그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걸 그때 같은 동 한 가까이서 살면서 이렇게 봤는데 여 직원들은 거기를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세우냐? 그냥 그거 한 시간 정도 나와서 서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여자들도 한 시간 정도 나와서 서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하면은 그러니까 여 직원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럼 좋을 텐데 왜 안 하지?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어느 결정 구조에서 그냥 여자들한테는 이제 그런 일은 안 시킨다라고 해버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정책적으로 이 성평등 정책이 어느 순간에서 힘든 일은 덜어준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자들한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한 달에 며칠 동안 피를 흘리고 생리대를 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적 장치는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 무슨 편하게 해준다 어떤 뭐 그 이런 의미에 그러니까 성평 직장 내에서 성평등의 정책이 아닌 것인데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 결국 리더들이 결정을 해야죠. 리더들이 결정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더 이상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70%가 여자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눈이 오면은 남자들 공무원들이 다 쓸어 막 빗자루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 진짜 자기들이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 한다는 그거를 진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진짜 인식을 전환을 하고 좀 깨달아야지. 네. 그거는 저 지쳐도 안 말인데 저 뭐 지쳐도 뭐 실제로 몸속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도 이 여직원들이 근무할 때 그 당시에도 여자들은 힘들면 나는 영혼의 일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남자들은 밤새고 이렇게 네. 근무를 하면 네. 여자들은 네. 밤에 근무하는 척하고 이따가 9시 되면 전부 또 도망가 가버리고 네. 그래서 다 다음날 자기는 네. 밤새 했다고 집에서 놀고 부부 생활은 남자들이라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민주정 좌파가 정부를 잡아보면서 또 승리는 여성도 우대를 가지고 남자는 소만대 보내고 이런 등 역차별 적인 게 많은 게 제가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예예. 그 힘들고 하고 보고 그런 거는 지구 세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여자 자체가 좀 그렇다는 느낌들. 그래도 원래 저는 작가님 저도 제가 바로 그 말하는 저 83학번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87년에 졸업하자마자 제가 공공기관에 들어갔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군 가산점 그거 다 남자들 하고도 경쟁해서 들어간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군 가산점이 있을 때 근데 저는 그래서 군 가산점에 대해서 저는 그 오히려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어떤 게 있으면 여직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똑같이 남자들이랑 공채를 해서 들어갔는데 다 여자들은 유니폼을 입으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이렇게 초창기였거든요. 제가 아 저 안 입겠다. 그리고 저를 미술이라고 부르길래 뭐 저 이름 불러달라. 안 그러면 남자도 똑같이 미스터 김이라 해라. 이게 제가 되게 그 당시에는 좀 저 페미니스트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저 운동권도 아니고 얌전한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 여직원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뭐 꽃다발 수여할 때 꽃 갖다 드리고 유니폼 입고 그 다음에 꼭 연말에 1일차 집을 해야 된대요. 가뜩이나 그때 커피 타는 문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못해요. 그때는 여자는 무조건 뭐 대조리도 공채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때 그거를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그때 남자들 숙직하고 여자들은 다
그게 뭐냐면 여자를 보호해 주는 대신 여자는 늘 미친 거예요. 남자 뒤에. 그래서 아 아니다 우리도 일찍 하겠다. 숙직까지 못해도 일찍을 하자. 여직원들을 설득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여직원의 회장을 제가 맡아서 그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찻집 없애버리고 음악회 하고 그러니까 뉴트럴하게 가자. 근데 저는 정말 오히려 저 선생님하고 반대로 모든 걸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이겨나가자. 그리고 제가 깨달았고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 이끌어 주신 분이 경력직 분이었는데 사실은 여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대가 훨씬 수동적이다.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자들한테 늘 보호받고 늘 부회장만 하고 늘 부대표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서 저 되게 일찍 그런 거를 했는데 저희 공공기관은 더 반대인 게 그리고 자꾸 여직원만이 아니라 요즘 말론광이라고 해서 맑은 눈의 광인이잖아요. 남자 여자의 공이 똑같아요. 공이 그렇죠. 다 걔네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 여자 20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네. 저는 얘기를 해보면 들어오는 신중은 20대건 그게 남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정에서 자라냐더라고요. 네. 그거를 되게 이기적으로 하게 자라왔느냐 아니냐의 문제. 남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셀피시한 거는 맞아요. 저희는 막 이렇게 뭐 야근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어떻게든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주는 만큼 하겠다 받는 만큼 그것도 한다 이 개념이 강한데 저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약간 바보같이 살아왔나 시대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남녀 여성의 문제. 저희는 오히려 더한 게 경력단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요 저 그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경력 단절, 이 경력 문제도 양극화예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저희 같은 공공기관 공무원은 너무 편해가지고 심지어 남자 여자가 번갈아 저희 또 커플도 많아요. 그 안에서 근데 남자 여자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해요. 솔직히 정말 그 보직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머가 마비가 돼요. 진짜 그래도 우리는 출산율이 그래도 1.5 정도는 된다 그러고 그나마 공공기관의 대기업이 리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게 확산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이나 뭐 말씀하신 그런 기득권이 있는 쪽은 그게 가능한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런 문제지 이게 남녀의 문제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치인의 활약이 너무나 부족했던 걸 넘어서서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일을 못했던 때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중진다운 여성 정치인도 부족하고 신인다운 패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여성의 정치 진출이 이미 반세기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의 현실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성 정치인의 영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근데 참 발전이 안 돼. 여성 정치 이게 국회의원들을 보면 지금 비례 이게 말잖아요. 멀리 갈 저쪽 동네는 뭐 완전히 양이원이나 권희숙 뭐 소리 지르고 이거는 무슨 마트 앞에서 동네 마트 앞에서 이렇게 싸움 나는 사람들처럼 그 빼고 그왜 국민의힘만 보자고요. 그 비례들이 다 1, 3, 5, 7, 9, 10 이래가지고 다 받았잖아요. 비례를 묵은 수행 중이야. 뭘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죠. 너무나 역할이 미미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아는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에서 들었는데 그 오빠 정치가 있어요. 오빠 정치 김모 씨 같은 경우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여성 모임 만들 필요 없대. 여성 의원 모임 만들 필요 없대. 그냥 저분한테 실세한테만 그냥 우리가 따라가면 돼. 스스로 여성 의원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진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후진적으로 계속 좀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 모임 자체도 없대.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차담회도 하고 여성 당원들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윤주경, 한무경, 조명희 이 비례대표들 있잖아. 그나마 뭐 정경희 의원이나 김희애 의원 정도나
정말 좀 열심히 하고 우리 그 시민단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나머지 이 여성 비례의원들이 도대체 왜 되냐? 왜? 조수진하고 전주에는 좀 뭐 이 국회에서는 말씀 좀 안 해서 예, 예. 그분들은 활약이 그죠? 예, 예. 근데 우리한테는 나머지들은 뭐 많이 못 미치지만은 여성 정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성 정치 발전이 두 분이 나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 갑자기 남녀 동수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갑자기 토론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민자당 시절에 비례대표를 하셨던 분이에요. 연세가 80이 다 돼가지고 분이야. 아니 갑자기 왜? 왜 토론 내렸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앞장을 설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야지. 왜 이렇게 모욕을 부리냐고요, 국민의힘에는. 그럼 80 다 되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앞을 가로막고 자기들이 남녀 동수 이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이게 여성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 내가 진짜 너무나 아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성 정치 발전이 없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 우리 그 우리 미녀의 전당에 어떻게 그 정의당이 그 누구예요? 그 옷 입고 다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이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에 600조가 넘는 예산을 결정을 하고 헌법을 만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만드나? 정말 여성 이번에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어떻게 하나 아주 줄을 뜨고 볼 거예요 정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앞장서서 정말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다 던지고 진짜 한번 내 이번 임기 마지막이다. 두 번 빼지 않는 날은 그런 심정을 할 사람을 비례를 주더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있습니다. 네. 밀어드리기 네, 저를 힘에서 공천을 줘서 네. 제가 내년에 이번에 안 바뀌면은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성 정치를 하시는 그 비례대표 뽑으시는 분들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무슨 자격이 돼서 뽑아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 내놓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보수 쪽에서도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잖아요. 그럼 시의원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렇죠. 그런 느낌 하수인의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좀 일을 더 많이 도맡아 가는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고 있는 있고 그거를 그것 중에서도 성과가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그 다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구조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를 타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성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걸 주도해서 바꾸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용한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비례대표적인 부분만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자기가 진취적으로 하신 분들이 맞아요. 여성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되신 예를 들면 뭐 제가 비례대표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경희 국회의원이라고 네, 비례예요. 네, 아 비례세요? 네. 아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과 비례인데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의원들의 차이가 뭔지부터 일단 분명하게 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나 없나의 판단 기준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를 봐서 그걸로 이제 국회의원 그 공천을 잘 줬냐 못 줬냐 이걸 따져볼 때 보수 쪽에서 아무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원래 그 지난번 21대 국회장 이제 다음이 20이 되고 네. 21대 국회 공천이 너무 엉망진창이었어. 이거는 다 얘기해요. 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가 바뀌려면은 어떤 그 비례를 주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네. 정말 자기가 우리나라의 이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해보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정책 할 사람을 해야 되는데 공천이 너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비례 중에서 재산이 수천억 가지고 있는 여성 비례도 있어요. 네.
계산 따라서 주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분이 들리는 말에 의해서 돈을 엄청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없으면 또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1대 국회가 공천이 엉망진창이었다니까요. 김영호 씨가 완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22대 우리가 이제 총선 아마 이제 뭐 공천도 이제 본격화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번에 잘해야 돼요.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여성 정치가 또 발전이 없어. 또 그냥 똑같은 거야, 또. 아, 서로 아, 눈치 보고 몸보시 따고 하는 일도 없고 안 하는 일도 없고. 제가 보기에 아 이거는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은 국회의원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번씩만 두 번 이상 못하게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 하는 동안에 또 본전을 뽑으려고 하고 어차피 잘하든 못하든 다시 뽑힐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니까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비례를 원해 본 적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국힘에서 비례를 줄 리가 없고요. 저는 그냥 험지 중에 험지인 은평 가구로 나가서 주민을 꼽자. 그래서 그건 쓰러져서 죽겠다. 근데 쓰러져 죽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박주민을 꼭 이길 사람이 필요한데 국힘에는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다. 저를 뭐 페이스북에서나 알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 신문 보는 사람이나 알지, 은평구에서는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어떤 선배가 이런 거 그만 다니고, 너는 이런 거 올 때가 아니고, 지역을 돌아다녀라. 가가지고서는 은평구에 가가지고서 은평구 사람들 가는 데 가고, 시장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무조건 저기 들고 내가 국힘에서 온 오진영입니다 하고서는 그러면서 하고 다녀야지 이런 거 한 번 해봐야 소용없다 네 은평구 인지도 올라가는데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아,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제가 농담으로 하고 다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옛날 운동권 출신인데 지금 그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민주화운동 동지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586의 대항마가 되고 586 운동권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을 퇴직시키겠다 은퇴시키겠다 이번에야말로 걔네들을 물러나게 만들겠다 했더니 아 그럼 혹시 너네가 하나씩 붙들고 논개처럼 벼랑에 가서 떨어져 죽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아 그건 아니고 벼랑에 끌고 가서 밀어는 버릴 텐데 우리는 살아야지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만일 진짜 한 명을 붙들고 떨어져야만 하면은 너는 누구를 붙들고 떨어질래 하는데 그때 이제 딱 처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팍 그럼 나는 누구를 붙들고 떨어지지 했더니 나는 권인숙을 붙들고 떨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 정치인들 너무나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 여성 인권 운동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페미니즘의 그 화신들이지 뭐. 예. 그 여성 인권 운동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명성을 얻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금까지 많은 그 권력을 누렸던 이 사람들이 결국 여성 정치인이 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보여준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권인숙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권인숙은 옛날 그 83년도 4년도 5년도 그러니까 5년을 떠들게 해주 그걸 가면 자기는 그 개급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곳이 맞아요. 아, 너무 맞아요. 아, 자, 저희가 마지막 질문하고 수식하고 질의응답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 토크의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중요한 정말 대선 공약 중 하나였죠. 여가부 폐지. 자, 존속 폐지. 이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여가부 존속 폐지. 아, 저는 이제 제가 오리지널일 거예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그 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그 법이 국회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민주당 때문에 안 되지만 국민의힘 때문에도 안 돼요. 국민의힘에는 이 여가부 폐지니 존속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고 그리고 여성 의원들조차도 여보 폐지 왜 해요? 실제로 나한테 여럿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보 의원 뭐 모순 의원 할 것 없이 여가부 폐지를 아예 반대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그 법을 못 바꾸기 때문에 해체에 가까운 조직을 개편을 해. 해체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구 가족부 내가 희금치 네, 인구 가족부를 주장을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워낙 그 인구 문제 중요하고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은 그 성격도 달라져요. 여가부에 캐묵은 그 오래된 그 공무원들 책상 서랍에 넣었던 그 정책 꺼내서 또다시 대충 해가지고 또 내고 또 내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 여가부에 마모라는 그 위원이 있어요. 허본 날 똑같은 몇십 년째 똑같은 자료를 불고 먹고 내는 여가부가 그런 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완전히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면서 아까 말했던 청소년 업무 이거를 청소년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이것도 다 여가부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입안을 해야 돼.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MB 정부 때 괜히 여가부 없애겠다고 들쑤셨더니 오히려 여성 좌익 여성계에서 더 많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더 많이 저기 늘려버린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청소년 업무도 원래 여가부 업무가 아니었어요. MB 때 여가부 업무를 청소년 업무를 또 가져와 버린 거예요. 청소년 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네 위원회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보내고 여가부는 이름을 바꾸고 저출산 문제와 그 다음에 어차피 성교육도 해야 돼요. 성교육을 안 하면 안 되고 양성평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여가부의 업무예요. 그래서 여가부를 이 업무를 무슨 뭐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인구가족부를 만들어서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가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서 여가부 업무를 대폭 줄이고 여가부는 딱 그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어떤 그런 거 성교육 관련해서 이 문제 기관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를 대충 줄여야 돼 완전히. 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가부 손을 못 대고 있잖아. 한 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사실은 1호 공약이랑 마찬가지인데 참 걱정이 나는 걱정이 되죠. 내가 최초로 그걸 주장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게 두고두고 정봉 윤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완전히 그냥 해체에 가깝게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행 여가부 장관이 뭐 여가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했는데 물론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본인이 엑시트를 근데 이제 본인이 엑시트를 당한 앞으로도 여가부 폐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민정부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우선적인 게 뭐냐 과거 가져왔던 업무를 다시 다 돌려보내죠. 보건복지부를 보내고 교육부를 보내고 학교 밖 청소년이 40만 명이나 되는데 여가부 관리를 못해요. 청소년 도박, 청소년 마약이 이렇게 심각해도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예산만 다 받아서 도대체 뭘 쓰느냐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보건복지부를 보내고 교육부를 보내고 이 작업을 우선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는 그 남녀 20대 젊은이들의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담당해야 될 문제, 아동 청소년부가 담당해야 될 문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묶어가지고선 지금 여가부 저기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체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부서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 폐지해야 되고 해체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윤 대통령이 여섯 글자로 여가부 폐지 딱 올려가지고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거의 막 떨어질 뻔했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 윤 대통령이 정책을 밀고 나가는 방식 지금 의대 정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 식으로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끌고
올바른 의제를 내가 선택을 해서 끌고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여가부 폐지 그것이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해체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먼저 해야 돼요. 네, 자 북토크 두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서 좀 마치고 그리고 10분 휴식하고 3시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고생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립니다.